말했잖아. 일을 그만두면 사실로 인정해서 도망친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. 그래도 상관없어. 다시는 안 보면 돼. 이런 추악한 얘기 길게 듣고 싶어?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낫지. 할아버지, 할아버지가 가슴 아픈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어요.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? 그 사람이 PD라고는 말 안 했어. 나한테 의논을 했지만. 근데 너 아까 그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뭐야? 한 번도 그 사람한테 말한 적 없어요. 네 마음이 그런 거라면 더 녹 일할 필요 없어. 어때 내가 딸 자식한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해. 당장 그만둬. 엄마 미안해. 일 그만두지 않을래.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싶어. 내 마음 숨기고 싶지 않아.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어. 나 그 꼴 못 봐. 안 봐. 그리고 용서 안 해. 넌 또 그따위 사랑을 하겠다는 거야? 또? 애미야, 아, 좀 진정 좀 해라.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겠다. 그래야 석영이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네 얘기도 할 수 있어. 아버진, 제가 그런 남자 사랑하는데 허락하실 거예요? 저는 못해요. 너 또 엄마 허락 필요 없다고 집 나갈 거면 나가. 아, 그 얘기는 왜 또 해? 지나간 얘기를. 지금 쟤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러고도 남겠어요. 내가 문제가 아니야. 네 마음이 중요해.